진짜 3개월 리뷰를 안 했어요. 피규어값만 10만 원이에요. 뉴욕을 뭐 가봤어야지. 감히 최고의 마블 제품이 아닌가. 가자. 전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왜 시작부터 미안하다고 인사를 할까요? 아, 오늘 리뷰할 제품이 바로 레고이기 때문입니다. 어? 레고 하는데 왜 사과예요? 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레고를 리뷰 안 한 지가 보니까 3개월이 됐더라고요, 벌써. 3월 26일에 올드 해적선 그거 리뷰하고 진짜 3개월 리뷰를 안 했어요. 정식 제품으로 따지자면은 2월에 대장간하고 중세대장간 그리고 리뷰 안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조금 핑계를 대자면 제가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거 다 미쳐? 그거 활동하면서 다 미쳐, 진짜. 맨날 연습 가고 막 이러느라고 사실 조립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건 사실 핑계고. 하지만 대박 제품이 있으면 새벽에라도 막 조립을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사실 이렇다 할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와, 이거는 내가 진짜 한번 리뷰를 해야 되겠다. 이건 진짜 초대박 제품이다. 댓글로 이거 형 나왔는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고는요, 바로 76178 데일리 뷰글 되겠습니다. 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지금도 레고 신제품들 중에 웬만한 제품들 제가 다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리뷰들은 레고사에 제가 요청을 좀 드려서 이렇게 받아오기는 하는데 작년 12월에 제가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 이후로는 요청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해봐야겠다 해서 요청을 드렸고 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부품 수가 3,772개입니다. 가격은 42만 원에서 100원 빠진 41만 9,900원이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건물의 높이와 안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 수 되겠습니다. 차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가웠던 가장 큰 이유는 DC 레고들은 좋은 건물들이 많았어요. 아캄 어사일럼도 괜찮았고 두 개 다 조커랜드라든지 배트케이브 물론 가격대는 조금 폭락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제품도 있었고 마블은 사실 레고로는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습니다. 헬리캐리어 같은 탈 것 외에는 생텀도 좀 그랬고 스타크타워도 그랬고 뭔가 저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그런 녀석들 뿐이었는데 감히 최고의 마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박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쪽으로 넘겼을 때 이런 것들 아 높다 이렇게 다 분해가 된다 이런 것들 시컷 또 자랑해놨지 않겠습니까? 높이가 무려 32인치 82cm를 자랑하는 엄청나게 높은 디즈니 성정도가 아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건물이라고 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규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여기 살짝 보여드릴까요? 피규어만 윗칸에 꽉 찰 정도 25마리나 들어있습니다. 피규어 하나 싸게 4,000원 잡았을 때 25마리면 4, 5, 20, 4, 28 피규어값만 10만 원이에요. 맞죠? 아무튼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물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소 뭔가 회색 느낌이어서 알록달록한 모듈러에 비해서는 건물 전체의 색감은 뉴욕 시리의 건물 색깔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피규어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피터 파커와 변신한 스파이더맨의 모습입니다. 빨간색, 파란색을 좋아하나 봐요. 수트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복도 이렇게 입고 있고 또 사진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고 다니겠죠. 아주 선명한 프린트, 쨍한 색깔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닥터 옥토퍼스 되겠습니다. 팔 자체가 이전에 나왔던 옥토퍼스보다 많이 발전된 느낌이고요. 꺾인 브릭들 있잖아요. 이 브릭들이 각도 조절을 세밀하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문어발을 표현을 또 이렇게 잘 해줬어요. 제일 조립하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네, 샌드맨입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이 모래가 올라오는 이 느낌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표현을 해줬고 하체가 없이 상체만 되어 있고 하체 부분도 이렇게 회오리쳐서 올라가는 요 브릭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했습니다. 오른팔은 벌써 이렇게 또 모래로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파프로 몸의 빌런이었죠. 아이고 미스테리오 하늘색 요 투구가 너무 귀엽고 안에 이렇게 딱 열어보면 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냥 회색 머리로 되어 있고 녹색 코스튬에 보라색 망토가 또 너무나 귀엽습니다.
베놈과 카니지입니다. 프린팅들도 당연히 많이 다르고 뒤에 촉수들도 다르게 차별성을 넣어줬어요. 이전에 또 나왔던 그런 느낌들보다 좀 더 발전한 느낌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스파이더맨도 피터 파커를 넣어줬으면 베놈도 에디 브록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피규어들은 또 들어있지 않네요. 빼놓을 수 없는 빌런이지요. 그린 고블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탄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귀여운 가방. 네. 똑같네요. 피터 파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뭐 같은 가방인 것 같고요. 유일하게 탈 것을 넣어줬고 뒤에 불도 나오는 글라이더 멋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여성 빌런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분이 있습니다. 요 친구가 이제 파이어스타. 네, 캡틴 마블 아니에요. 파이어스타고 네, 요 친구가 블랙캣 되겠습니다. 벌써 뭐 보석을 하나 뭐 쥐고 있죠. 헤어스타일도 사실 다르고 머리 색깔 당연히 다르고 얼굴에 프린팅 쓴 가면도 모양이랑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레고 피규어로 이 친구들까지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데어데블이랑 퍼니셔까지 있습니다. 퍼니셔 이 해골마크 아 어떡할 겁니까? 너무 귀엽고 여기 데어데블의 디디 너무 귀엽습니다. 또 퍼니셔 특유의 총들 그리고 데어데블 봉들 무기들까지도 표현을 또 해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프린팅들이 다 잘 되어 있네요. 블레이드입니다. 저는 히어로라고 말을 합니다. 쌍칼 양쪽으로 또 이렇게 꺼내서 또 장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선글라스 프린팅도 너무나 귀엽죠. 마일스 모랄레스와 스파이더햄입니다. 피터 포커죠. 돼지가 거미한테 물린 게 아니고 거미가 돼지한테 물렸다라는 기막힌 설정. 느와르 이런 친구들은 또 같이 넣어주지는 않았네요. 마일스 모랄레스도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뉴 유니버스의 웬 스테이시와 고스트 스파이더. 변신 전후 이렇게 또 비교해서 또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데일리 뷰글의 캡틴 대빵이죠. 이 편집장. 제이 조나 제임슨 되겠습니다. 피터 파커를 항상 해고하고 어떤 시리즈도 항상 해고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했고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서도 마지막에 엄청 반갑게 등장을 해서 좋았는데 정체를 까발려가지고 인간계 빌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유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 메이 승모가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해주려고 이렇게 또 쿠키를 또 굽고 계신 것 같아요. 뒷모습은 또 이렇습니다. 잘 모르는 일반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6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노란색 택시, 택시 드라이버, 버니, 돈 많이 버니, 택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론 마니, 여긴 또 버니가 아니고 마니입니다. 뭘 많이 쳐다보니? 죄송합니다. 앰버 그랜트라고 해요. 베티 브라이언트라고 써있고요. 이 친구는 항상 큰 기사를 물어오는 벤 유리치 리포터고요. 로비 로버트슨이라고 데일리 뷰글의 직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건물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조립 소감은 단순히 반복되는 직사각형의 건물이고 유리창을 다 손수 끼워야 되는 단순 반복의 느낌도 있었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깨알 소품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레고 조립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관 쌓는 것보다 안에 소품들 넣을 때 진짜 재밌거든요. 1층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층 바깥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택시와 녹색 신문 가판대가 있습니다. 택시 자체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열립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과 승객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문 가판대 여기 뭐 신문이 쌓여 있는데 이 신문들이 이제 스티커 처리가 아니고 다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것만 아예 한 번들로 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뉴욕에 이런 기념품도 파는 느낌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킹핀도 있네요. 킹핀. 킹핀은 또 피규어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건 조금 아쉬운데 뒤쪽에도 실외기가 이 건물 자체에도 있지만 이 신문 가판대에도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귀엽고 뒤에 뉴욕의 뒷골목 같은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뉴욕을 뭐 가봤어야지. 사우나 대충 할 거냐? 뒷문이 있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노란색 쓰레기통이에요. 캔은 캔대로 재활용 분리수거도 제대로 했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랩 싸늘하다 렛인가? 렛츠 영어 요즘에 왕초보 영어 하는데도 그러네. 그리고 전기 충전 단자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과 맨홀 뚜껑도 뉴욕 스티커 처리긴 하죠. 뉴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상자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 상자와 가판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말인즉슨 모듈러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대형 건물들이 다 양쪽에 구멍을 두 개씩 뚫어서 합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기존에 이제 모듈러라든지 이런 건물들과 호환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너무 귀여워요. 여기 이렇게 뚜껑을 싹 열어주면 안에 피터 파커의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탁 또 넣어놓고 출근했다가 또 퇴근할 때 또 요것도 탁 가져가거나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뒷문도 이렇게 뭐 열렸다 닫혔다 한다. 앞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데일리 뷰글이라고 써 있죠. 나팔. 뷰글이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왕초보 영어를 여러분들 좀 보세요. 나팔 스티커에 데일리 뷰글이라고 써 있고 미닫이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층의 또 가장 큰 또 외부의 특징은 오른쪽 벽에 보시면은 약간의 단차가 좀 있죠. 요거를 펑 해서 열면은 이렇게 아 레고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눌러서 터지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떼면 되는데 여기 뗄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를 이렇게 떼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빌런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을 또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립하면서도 너무 귀여웠고 물론 살짝 이제 손만 대면 떨어지긴 하지만 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꽉 들어갈 수 있는 느낌들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좋고 왼쪽에 보시면 신문들이랑 앞에 의자들이 있고요. 큰 TV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은 자판기입니다. 출구 동전 나오는 곳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고 포카리 스웨트인가 봐요. 파란색 나오진 않는데 이쪽에 이렇게 열었을 때 넣어주면서 와 이런 거 너무 좀 재밌었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무전기랑 수갑 같은 거 보이시죠? 보안 검색대입니다. 통과가 되면 여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고요. 안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엘리베이터. 근데 실제로 뒤쪽으로 보면은 없어요. 김인근 없고 그냥 흉내만 내놨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아 실제로 엘리베이터 시청처럼 좀 넣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벽에다가 특종기사들인가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스파이더맨 팬들 아는 만큼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2층부터는 빨간색 계단 느낌이요. 뉴욕 느낌의 계단. 네. 오타이 뉴욕이다. 아까 이제 1층에 딱 들어갔을 때 아래쪽은 이렇게 계단으로 펼쳐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열립니다. 안쪽을 시원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The Daily Bugle News라고 써 있고 편집장님 제이 자나 분이 여기 계시고 닥터 컬트 코너와 프로페서 마일스 워렌 그리고 스칼렛 스파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일리얼 투데이에서는 브레이킹 뉴스를 해가지고 옥토퍼스 박사님과 미스테리오 샌드맨 그린 고블린들도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 이렇게는 다 투명창이에요. 사생활 보호가 뭐 전혀 안 되죠. 1층에 이어서 2층에도 반이 갈라져 있는 저 회색 브릭만으로도 엘리베이터를 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줬고요.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거는 계속해서 아쉽네요. 다과를 할 수 있는 커피포트 컵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양쪽 네 방향에 실시간으로 데일리 뷰글사에서 나오는 그 채널이겠죠. 신문 쌓여있는 느낌들 아 뒤쪽에 정수기까지 표현을 예쁘게 잘해 좋습니다. 뒷면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모니터와 스탠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3층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이거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2층에 지금 3층을 잠깐 얹어봤습니다. 4칸 정도가 더 줄었어요. 더 이제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테라스 공간을 둔 것 같고요. 문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3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계단 연결은 또 똑같이 되지만 그린 고블린이 이렇게 유리창을 뚫고 나오는 모습들을 표현해줬습니다. 2층과 마찬가지로 3층도 열려요. 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표현을 해준 게 이 친구가 앞으로 무게가 쏠려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꽂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정장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스터드를 내줬고 실제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쏠림까지 방지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 특히 이 유리창 뚫고 나오는 이 모습 볼 조인트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각도 조절도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가능하고요. 파편들이 튀는 모습들을 표현해줬습니다. 요거 조립할 때 굉장히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층은 이제 이렇게 4칸 줄었는데 뭔가 더 단촐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미와 거미줄이 있고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건 아마 비상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진기와 피자 이런 걸로 봐서는 피터 파커가 생활하는 사무실로 보입니다. 자기 사진인데 이렇게 거미줄에 걸어놓고 셀카 많이 찍어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진들을 또 이렇게 전시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신문사에 있어야 될 거 복사기입니다. 복사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띠띠띠 누르면 이제 쫙 열면은
이렇게 종이 울리면은 그런 느낌들. 조립하면서 또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층 되겠습니다. 옥상이랑도 연결돼 있고 이거 사실 82cm까지 키우려고 굳이 이것까지 뭐 올린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물통들 들어가 있고 크고 작은 안테나 4개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파이어스타가 이렇게 지금 떠 있는 모습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각도 조절 이렇게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전시용으로도 좋지만 어린 친구들이 피규어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디오라마를 꾸밀 수 있는 이런 느낌들도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은 뒤편도 광고판을 해놨고요. 위에 비둘기 둥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깨알 재미가 있고요. 옆에 이렇게 보셨을 때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지금 스파이더맨 자동차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표현해주려고 했고 이것도 떼주면 돌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코믹스를 보면 스파이더맨 차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레고에서 이런 걸 많이 내주기는 하는데 저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 겉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간판입니다. 데일리 뷰글 요 간판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브릭으로 이렇게 영어 쓰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 나팔 표시도 센스 있게 엣지 있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내부를 열어보면 뷰가 좋은 곳은 편집장님의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니터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모니터 떼서 보시면은 피터 파커 웹 You are fired 라고 자넨 해고야 라고 써있는 요 모니터 스티커 작업을 하면서 꽤나 재밌었던 그런 거 있고요. 빨간색의 요 은색 아래쪽으로 해놓으면서 이게 진짜 TV 느낌이 물씬 나요. 아까 밖에 큰 전광판에 있었던 DB 뉴스, 데일리 뷰글 뉴스를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여기 이제 비서님이 앉으시는 책상이고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죠. 투명문이 들어가 있고 뭘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깨알 모니터 보여드리면 부재중 전화가 99통이 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와 있냐? 에디 브록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약간 변심해가지고 베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까지도 표현을 또 잘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76178 데일리 뷰글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크기로 압도되는 느낌도 있지만 또 피규어의 다양성 때문에 어른들의 장난감만으로 보기에는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또 40만 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 선물 사주기에는 등골이 뭔가 휘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블에서 또 오랜만에 이런 대형 제품군 또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스타크 타워나 생텀 이런 것들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대형 제품으로 그 친구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스스로에게도 또 약속을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